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에도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걸할 거냐. 간접 사이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사이클.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네 가지 상태가 있다 그랬죠. 제일 먼저 무슨 상태가 있었어요? 인출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데이터가 간접 주소 형태다. 그러면 이제 간접을 가는 거고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인출에서 실행, 실행에서 인출 이걸 이제 반복하기도 하고 데이터가 간접 주소면 이제 여기를 가서 이렇게 오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인터럽트가 있죠. 인터럽트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항상 어디로 간다? 인출로 간다. 이걸 기억을 해주고, 간접 사이클이다. 라는 것은 이제 명령의 주소부가 간접 주소 방식인 경우에 주소를 구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단계죠. 그래서 간접 주소 방식이란 것은 뭐예요? 이게 이제 메모리가 되는데, 100번째 찾아가시오. 100번째 왔더니 여기에 데이터가 있을 줄 알았더니 200이 있었다. 그러면 또 200번째 찾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 방식, 이런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간부터 메모리에 여기 주소를 찾아갔다. 근데 그게 200이었다. 그 200을 가지고 여기를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BR에 가지고 온 것이 뭐다? ADDR 주소였다라는 겁니다. ADDR. 네. 그래서 MBR이라는 건 지금 이거죠, 이거. 네, 이것이 이제 200이다, 그거죠. 근데 이게 이제 주소였잖아요. MBR을 딱 넣으려고 봤던 주소였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가 MAR에다가 이제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에서 MAR이 가리키는 곳, 즉 100이라는 곳이 200이 여기 200이 있었죠? 200이 가리키는 곳 여기에 가서 거기 보면 이제 데이터가 있다 그거죠. 그거는 MBR에다가 실어서 가져오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플립플롭이 두 개가 있었죠. F가 있고 R이 있어서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00이면 이제 이게 무슨 상태다? 인출 상태다. 01이면 간접이다. 10이면 실행이다. 11이면 인터럽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네, 보는 거죠. 이런 네 가지 상태를 보는 거죠. 그럼 지금 간접 사이클이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상태를 말을 해요? 01인 상태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출에서 간접으로 왔어. 이제 실행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실행으로 가려면 플립플롭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플립플롭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준다 그거죠. F에다가 1을 주고 R에다가 0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실행 사이클로 이동할 수 있어요라는 뜻이 되겠죠. 되었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메모리 MBR이 이렇게 두번 나오죠. 이렇게 연속해서 네. 그러면 아 이게 이제 간접 사이클이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행 사이클로 가겠습니다. 네, 실행 사이클. 자, 실행 사이클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말을 하겠죠. 실행을 한다. 뭔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수행 방식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예로 이제 덧셈하는 연산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무슨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지금 간접에서 넘어오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군요. 그래서 MBR에서 ADD, MBR에 있는 주소를 네, MAR에다가 넘겨주고. 메모리에서 이제 MAR이 가리키는 곳에 가봤더니 그곳에 연산할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MBR이. 그러면 이제 덧셈을 할 거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어때요? 간접 주소에서의 값과 같죠.
덧셈을 할 건데 MBR에 있는 것을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MBR에 있는 것을 더해라. 우리 덧셈할 때 사용되는 게 뭐가 있어요? 누산기가 있죠. 그래서 AC에 있는 값과 MBR의 값을 더해서 다시 이제 누산기에다가 넣으세요. 자, 이걸 보고 아, 이거는 이제 덧셈을 하는 네, 덧셈을 하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됩니다. 각 단계마다 핵심적인 부분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풀류플롭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 지금 이게 실행 상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실행 상태가 끝나면 실행 상태인 것은 F가 1이고 R이 0인 상태가 지금 실행 사이클이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인출로 갈 수도 있고 또 인터럽트도 갈수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인출로 가려면 지금 현재 F가 1, R이 0인 상태에서 인출로 가려면 이 F를 뭘로 만들어 주면 돼요? 0으로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F에다가 0을 주면은 어디로 이동이 된다고요? 네, 인출 단계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네. 그런데 이제 또 R에다가 이제 1을 줘버리면 어디로 가나요? 바로 인터럽트 사이클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에다가 이제 1이 이동하기 위해서 인출로 가기 위해서 0을 주거나 또는 인터럽트로 가려면 R에다가 이제 1을 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군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간접 사이클의 핵심 이렇게 메모리 두번 나오는 거 보고요. 네, 그 다음 연산은 없는 거죠. 그 다음 명령은 없는 거죠. 실행 사이클은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자, 이거를 보고 뭔가 실행하는 거, 얘는 덧셈하는 네, 명령인의 내용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interrupt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interrupt다라고 하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배탈이 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밥 먹는 걸 잠시 중단하고 화장실에 가고 다시 복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배탈이라는 interrupt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화장실에 갔다 와가지고 아, 내가 뭘 하다 말았지? 라고 생각해주면 그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일의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내가 갔다 와서 뭐를 해야 될지 그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 복귀 주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점 그거죠. 복귀 주소를 잘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인터럽트 처리하는 대로 점프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은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 그걸 이제 복귀 주소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그걸 PC가 가지고 있죠.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이 다음에 뭘 해야 될지는 PC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MBR에다 저장하는데 PC는 어때요? 주소잖아요. 그래서 주소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BR에는 뭐가 기억되어 있다? 다음에 실행할 내용, 실행할 번지, 다음에 실행할 번지가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 값에다가 이제 0을 넣는 거죠. 그러면 PC에는 지금 0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PC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MAR에다가 넣습니다. MAR에 PC는 지금 뭘 기억하고 있었어요? 0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0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럽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인터럽트 처리하러 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PC 더하기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PC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PC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1로 세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BR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 MAR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MBR에는 지금 뭐가 기억되어 있죠? 네, 다음에 네, 실행할 네, 명령어
예, 번지가 기억되어 있죠. 그거를 메모리 MAR. MAR은 뭐죠? 0이죠. 결론은 뭐죠? 메모리에 0번지에 네, 복귀 주소. 네,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 복귀 주소를 이제 저장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IEN에다가 이제 0을 넣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지금 내가 인터럽트 처리 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지금은 사용 중 그런 불빛이 있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 누구도 이제 거기 문을 놓고 하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럽트 처리 중. 자, 이걸 보고 IEN0 이걸 보고 아, 이 사이클은 인터럽트 사이클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F에다 0, R에다가 0을 넣겠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F라는 플립플롭과 R이라는 플립플롭 0, 0, 0, 1, 1, 0, 1, 1이 있는데 얘는 어때요? 인출이죠. 네, 얘는 간접이죠. 얘는 실행이죠. 얘는 인터럽트죠. 인터럽트가 끝난 다음엔 항상 어디로 가는 거죠? 인출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F에다가 0을 넣고 R에다가 0을 넣어서 패치 사이클, 인출 사이클로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 부분을 기억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주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중에서 LDA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LDA는 로드한다라는 겁니다. 로드 가져온다 그거죠. 어디로 가져오냐? AC로 가져온다. 누산기로 가져온다. 어디에 있는 걸요?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메모리에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누산기로 순수하게 가져오는 예. 명령어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서 어디에 이제 뭐가 있는지 보는 건데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돌렸습니다. MBR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소가 있다 그거죠. 네, 그거를 MAR에다가 넘겨준다. 그럼 MBR 여기 100이라는 게 있었다. 그럼 이게 이제 주소였던 거죠. 그걸 MAR에다가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에 MAR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번지를 찾아간다.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겠죠? 내용. 네. 그 내용을 이제 MBR에다가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AC에다가 이제 0을 주겠다. 즉 누산기를 이제 0으로 이제 만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다 해볼게요. 누산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와요? 0이 들어옵니다. 됐죠? 그다음에 AC하고 MBR 여기서 이제 내용이 있었죠. 이게 이제 MBR로 들어왔었죠. AC에는 뭐가 들어있어? 0이 들어있죠. 0과 내용을 더해가지고 AC로 넣겠다. 0하고 더해봤자 어차피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MBR에 들어있던 내용, 이 내용이 그대로 AC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끝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내용이 그대로 AC로 들어온다. 어떤 변화가 없죠. 이게 바로 로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었나요? 자, 그래서 이 로드를 보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아, 이거는 로드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F에다가 0을 주거나 또는 F에다가 1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 사이클은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실행 상태입니다. 그래서 F 플립플롭과 R 플립플롭이 있을 때 00, 01, 10, 11, 네 가지에서 00이면 뭐였어요? 인출이죠. 네, 10이면 뭐였죠? 간접이었죠. 10이면 뭐죠? 실행이죠. 11이면 뭐죠? 인터럽트였죠. 지금 무슨 상태라고요? 실행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네 가지의 상태가 있었죠. 네,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인출이 있고, 네, 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에서 실행, 실행에서 인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지금 실행 상태였어요. 네.
네, 실행 상태에서는 지금 1, 0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F에다가 0을 줘요. 그러면 인출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이군요. R에다가 1을 줘요. R에다가, 네. 여기는 R에, 실행 상태가 0이었는데 R에다가 1을 주면 1, 1이 돼서 무슨 상태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립플롭의 상태와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는데 인터럽트는 항상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실행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인출로 가느냐 인터럽트로 가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기 있는 플립플롭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자 여기서 로드는 뭘 기억해요? 바로 이 부분. AC에다 0을 주고 AC 더하기 MBR을 하면 그걸 더해봤자 MBR이니까 MBR을 AC로 넣는 것과 같다. 로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STA에 대해서 볼 건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스토어다라는 겁니다. 스토어 AC 누산기죠? 누산기에 있는 내용을 어디다가 이제 메모리에 네, 메모리에 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볼게요. 누산기에 있는 것을 메모리에 저장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MBR에 이제 주소 부분이 있다 그죠? 주소. MBR에 들어 있는 주소를 MAR에다가 넣겠습니다라는 거고요. AC가 가지고 있는 것을 MBR에다가 넣겠다라는 거죠. AC는 어때요? 연산의 결과가 들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연산의 결과 MBR에 연산의 결과가 들어 있는 거죠. 그걸 어디다가 넣어요? 메모리에 MAR이 가리키는 곳에 넣겠다라는 거죠. 였나요? 몇 번째에 넣어야지 될 것인지도 메모리에 보면 여기에 이제 200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MBR로 가지고 와려고 봤더니 그 200이 주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주소를 MAR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AC에 있는 것을 MBR에 넣어놓고 MBR에는 이제 AC가 연산의 결과니까 연산의 결과가 들어있는 거죠. 네. MBR에 있는 내용, MBR 이 연산의 결과를 메모리 MAR 즉 200이면 이제 200 번지에다가 여기다가 넣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아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스토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도 지금 뭔가를 실행하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00011011이다, 그죠? 얘는 인출이고, 얘는 간접이고, 얘는 뭐예요? 실행이고, 얘는 뭐죠? 인터럽트가 되는 거죠. 지금은 실행 상태인 거죠. 이 실행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건 인출로 갈까? 인터럽트로 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에다가 자, F에다 0을 주면 인출로 가는 거고 R에다가 1을 주면은 인터럽트 단계로 이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BUN 있습니다. BUN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분기하는 거죠. 네, 100번지로 가 이런 식으로 100번지로 가야 된다라는 거 하려면 PC 값을 바꿔 주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지로 가 그것도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MBR에서 메모리에 찾아가서 여기에 이제 200이 써져 있다. 그러면 이 200이 주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MBR에 들어 있는 그 주소를 네. 어디로 넣어주면 돼요? PC에다 넣어주면 되죠. 200이 있으면 PC가 200을 가리키게 돼서 200번지로 점프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200번지에 있는 명령어를 이제 수행하게 된다. 그게 이제 BUN이다. 라는 겁니다. 자, 분기다. 라는 것은 이제 점프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뭐가 있냐면, BSA가 있습니다. BSA는 뭐냐면 Branch and Save Return 주소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프로그램 호출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부프로그램을 이제 호출을 하면 부프로그램이 있는 곳으로 가서 네, 처리하고 다시 원래의 장소로
자, 오는 거죠. 이게 이제 BSA가 된다 그러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돌아올 주소예요. 그래서 복귀 주소 저장에 관련된 게 지금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네, 되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업이 MAR에다가 네, MBR ADDR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죠. 이거는 뭐냐면 자, 메모리에 이제 찾아갔어요. 이제 특정한 번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100번지의 명령어를 수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PC가 이제 100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겠죠. 나 이제 100번째 갔더니 무슨 명령어가 있냐면 BSA 400 이런 이제 명령어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죠? 근데 이 명령어를 이제 처리하면서 PC는 어때요? 하나 증가된 이제 101번지가 되겠죠. 자, 이 명령어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MBR에는 BSA 400이다. 이제 이게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소 부분, 이 400이라는 이거를 MAR에다가 넣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MAR에는 이제 400이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가.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PC에 기억된 값을 네, MBR ADDR에다가 넣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PC가 지금 400을 기억을 하고 PC가 101을 기억하고 있죠. 이 101이라는 것을 MBR 여기다 넣어라 그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나요? 복귀 주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돌아올 주소 101을 MBR에 넣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MBR에 ADDR 네, 이거를 이제 PC에다가 넣으세요. 이게 지금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동시에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MBR의 주소가 뭐를 기억하고 MBR에 있는 주소가 뭐였어요? 400이죠. 이 400을 이제 PC에다가 넣어라라는 거죠. 점프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T0에서 이세 개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행태고요. 자, T1에서 이제 몇 번지로 진행을 해 줘야 되냐면 자, MBR에 ADDR, MBR에 가지고 있는 그 주소를 자, 메모리 MAR에 가리키는 곳에 넣어라라는 거예요. 지금 MAR이 400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MBR의 주소가 지금 뭘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101이라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그 101이라는 것을 메모리 400번지에다가 101을 소중하게 저장을 해라라는 거죠. 복귀 주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 되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C를 하나 증가를 시켜라라는 거죠. PC가 지금 400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PC는 이제 무슨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니까 400번지인데 이거를 이제 401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401번지부터 명령어를 수행하겠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쭉쭉쭉 이제 실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로 올라가는 명령어가 있겠죠. 네, 그러면 101이란 걸 기억을 해서 101번지로 해서 이제 복귀 주소가 된다라는 거죠. 네, 되었나요? 자, 그래서 BSA는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T0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곰곰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세 단계 동시에 나오는 거 BSA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ISGC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I가 increment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skip 제로다라는 겁니다. skip 제로. 네.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읽어 가지고 메모리에 어떤 값을 읽어 가지고 그거 1 증가시켜요. 그래서 그것이 0이면 예, 0이면 현재 명령어를 건너뛰고 네, 건너뛰고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0이 아니면 어때요? 그대로 그냥 명령어 진행하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출제는 그렇게 자주 되고 있지 않은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디만 잘 기억해 주면 되냐면 if를 잘 기억해 주면 돼요. 자, MBR이 0이냐? 0이면 어쩐다? PC 값을 1 증가시켜라. 네. 그죠? 네, 바로 다음 건너뛰고 다음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기억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부터 일단 볼까요? T0에서는 MAR, 네, MBR, ADDR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00번지에 찾아갔더니 여기에 ISZ 하고 나서 200이라고 할까요? 네, 200 써졌다 그거죠. 그러면 MBR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졌다 그거죠. 이 주소 부분을 MAR에다가 넣으시오라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메모리에서 MAR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그 내용을 MBR에 넣으시오. MAR이 지금 200이잖아요. 200. 200번지를 찾아가는 거죠. 200번지에 찾아갔더니 어떤 내용이 있겠죠. 네, 그 내용을 MBR에다가 넣으시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MBR을 하나 증가시켜서 다시 MBR에다가 넣으시오. 그러니까 여기가 특정한 내용 더하기 1을 한 값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1을 한 값이 엠베를 들어와 있죠. 그거를 이제 메모리에 있는 특정 주소에다가 저장을 해라. 200번지죠. 여기에 있는 내용이 내용 더하기 1. 네, 내용 더하기 1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한다 그거죠. if 그 MBR에 있는 내용이 0이냐라고 판단을 해서 0이면 네, 스킵을 하기 위해서 PC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라는 거죠. 네, 바로 다음 하나 건너뛰고 바로 다음 명령어를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ISZ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과 관련이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써있냐면 MAR에 MBR에 있는 주소, 네, 주소를 집어넣으시오. 그 다음에 메모리에 MAR이 가리키는 곳에다가 MBR 가리키는 내용을 MBR에 넣으시오. 그리고 나서 AC에 있는 내용과 MBR에 있는 내용을 더해서 AC에다 넣으시오. 자, 여러분은 우리가 이것이 핵심이다, 그거죠. 네, 가져온 데이터와 AC, 누산계에 있는 값을 더해서 다시 누산계에다 넣으시오. 그러니까 이거 뭘 하는 거예요? 바로 덧셈을 하는 거죠, 덧셈. 즉, ADD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네, 진행을 했습니다.